지벨리 비즈니스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모의 임강수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크리모는 어떤 회사죠? 아, 저희는 그 키스트라고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기술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떤 정확한 정체성을 얘기하면 정체성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인터랙티브라는 이런 블록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상용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제가 스마트 인터랙티브 블록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기존 레고 예, 그냥 저희 마트에 가서 사면은 그냥 레고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꽂게 되면 이게 이제 100% 이렇게 핏이 맞는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레고 블록 기반으로 원하시는 어떠한 작품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고 저희 제품을 어디에 꽂아도 다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시면은 무선으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거한테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데 제가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작동이 다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갖고 놀기에 되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크리모의 뭐 마스터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제품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돼 있는 대로 이거는 그냥 작동을 하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그 좀 위의 단계 이 친구들은 이 뒤에 보시는 엔트리 스크래치와 같은 이런 제품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코딩을 하는데 PC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제품의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아프지만 레고 블록을 보면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친근하게 그렇죠. 스마트 인터랙티브 블록 크리모 화이팅! 화이팅!